있어?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야, 그거 신으면 안 돼. 야, 이거, 이거는 돌아간다고. 야, 너 발가락. 부끄러워. 부끄러워. 야, 이거는 이게 스파이크가 다 살아있는데 그 발바닥 봐봐. 다 죽었잖아. 이거 미끄러져. 안 돼. 너 일로 와. 아니, 지난번에 양말 벗었다고요. 일로 와. 너 발가락 계속 꼬, 계속, 발가락 계속 찍는다. 창피하게. 그냥 장화 신어, 그냥. 장화, 장화. 무좀 걸리는 거 아니에요? 어? 무좀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야, 넘어져서 저기 뭐 대갈빡 깨지는 것보다 나 발끝만 찍어요. 이거 근데 신발이 크거든? 잠깐만, 양발 같은 게 있으려나? 두꺼운 양발. 어, 선생님! 응? 조금 많이 습한데요? 어, 어제 물에 들어갔다 왔거든, 이거 신고. 창고 신어. 야, 넘어지는 것보다 낫지. 다른 신발 없어? 차에?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미끄러운 거 신으면 안 된다고. 없어? 그럼 맹세해. 알았지? 맹세. 넘어져도. 아, 그럼요. 아, 이거 발가락. 아직 너 등장전이라서 계속 찍는 거야. 에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선 최구멍치 국가형이요. 오프닝을 발가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 있는 일인데. 아무튼, 지난번에 어쩌다 제주 그 첫 편이었죠. 그래서. 그래서. 아, 맞아. 두 번째 편이네. 네. 그 주인공이 오늘 오셨습니다. 그 영상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막 가게로 전화 오고 막 손님 찾아오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맞나요? 다시 봐도 너무 창피해요, 일단. 네, 안녕하세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연락은 오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황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로 어떻게 계시는지. 아, 그거 한번 알아가 보면서 구멍치기도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회 못 먹었잖아. 맞아요. 내가 오늘은 꼭 회 먹을 수 있도록 해줄게요. 저 멀리서 왔습니다. 가시지요. 가시지요. 자, 여기가 좀 덜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계단처럼 이렇게 살살 내려가면 돼요. 살살. 지금 그리고 객관구가 없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어, 아니네. 시작됐다. 시작됐다. 어, 봤어요. 객관구를. 자, 사장님. 일로 내려오세요. 일로. 조심조심. 조심조심. 자기가 어복이 막 있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 칭찬해 주고 가셨다고요, 구독자님이. 편집발이라고. 아니, 네가 내가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다고 했는데 왜 거기다가 초를 치세요? 내 어복이 좀 좋다고 들을 수도 있지. 아, 그래, 맞아, 맞아. 오늘 한번 어복 시험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오늘 잘 잡으면 인정. 야, 조용히 해. 창피해. 사람 다 쳐다보자. 어, 선생님. 야, 저 사람. 왜, 왜? 벌레가 너무 눈앞에 보이잖아요. 아, 이거 객관구? 이거 잡아볼까? 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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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요거, 요거. 왜 저러는 거야, 진짜? 놀리는 거 재밌어서. 자, 이쪽에서 일단 먼저 해볼게요. 여기가 입질이 굉장히 잘 와요. 아, 몇 살이죠? 34살? 만 나이 32살. 아직 한창이네. 그럼요. 까만용구나 한참 어리잖아요, 제가. 양띠 아니야? 맞아요. 10세끼네? 맞아요, 10세끼. 아, 우리 10클러. 맞아요. 네, 영어 10입니다, 영어 10. 저보다, 네. 저보다 12살 많은 네. 10세끼. 우리 띠동갑 10세끼. 아주 그래서 이 10라인들이 아주 맞먹는다고, 이것들이 아주 그냥. 헌터뻥긋해가지고. 동갑. 어, 그러니까. 동갑.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일단 포인트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물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포인트를 좀. 영상 나가고 나서 연락이 뭐 많이 있진 않았죠? 네. 조회수는 1등이거든요? 진짜요? 제 채널에서. 오, 대박. 네, 지금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헐, 엄청 재밌었나 봐요. 아주. 어쩌면 나 방송에 소질이 있을지도. 내가 편집 잘한 걸지도. 또 댓글 조금 봤거든요. 그 업로드 됐나? 제주도 사는 동생들을 많이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손님은 많이 안 오더라고요. 남자 손님분들이. 아, 그래? 네 스타일이 제주도랑 안 맞나 보네. 그런가? 그 나쁜 댓글도 있지만 근데 좋은 댓글도 되게 많던데. 맞아요. 아, 상처 안 받았어? 아프래? 아, 그냥 좀 보고 아, 까만형 좀 힘들겠다 이 생각했어요. 아, 진짜? 어, 대인배구먼? 근데 저 한마디. 네. 저는 네. 호박이 참 호박이 사람이거든요. 저 혼혈 아니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얘기. 혹시 외국인이 아니냐라는 네. 얘기 많이 들으세요? 네, 그럼요. 엄청. 아, 나랑 똑같네. 저 필리핀 사람한테 인정받았어요. 아, 진짜? 나랑 똑같네 너.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갔는데 인도네시아 가서 진짜 깜짝 놀란 게 그분들 피부가 나보다 하얗더라고. 잡았다. 아, 떨어졌다. 봤지? 오, 봤어요, 봤어요. 이 정도라고. 아, 입질이 좀 예민하네. 잡았다! 봤지? 뭐야, 이 정도야. 이거? 베드라치. 아, 이거 처음 봤나? 응. 어, 근데. 베드라치, 베드라치. 이러세요? 베드라치, 베드라치. 아, 재밌다. 초딩이냐고요? 애기죠. 아, 이거 이 정도면 큰 건데, 오늘은
특별 메뉴가 있기 때문에 얘네는 방생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 다 킵해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방생하죠. 혹시 처음 본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희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애월의 보리 카페라는 카페에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세요. 네, 보리로 여기 보시면 됩니다. 또 왜 그래? 뭘 그렇게 창피해? 부끄러워요. 아 그래? 손맛이 아. 좋은 보리 쿠키랑 맞아 맞아 순대를 팔고 있어요. 어 이제 보리 개혁이라고 보리 미숫가루. 그 내가 그 스펠링 틀렸다고 지적 많이 받았잖아. 보리 개혁? 개혁이라고 해. 보리 개혁하시나요? 보리를 개혁하시나요? 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친절하게 찍어가셔서. 그러니까. 아니 원래 편집할 때 그 화면이 되게 작게 보여. 그래서 아~ 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 너무 웃겨. 어 내가 영상 너 보여주지 않았었어? 어 아니요 그냥 업로드 하신 것만 보여줘. 오 야야야야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괜찮아? 그나마 엉덩방아 쪄서 다행이지. 어디 피나는 데는 없어? 네 너무 멈추는 것 같아. 근데 너 되게 느리게 넘어진 거 알아? 진짜요? 되게 보통 하면 꽈랑하게 넘어지잖아. 근데 아 그래서 되게 천천히 넘어지더라. 축구 태클 들어갔을 때 슬로우 모션 보여주잖아. 약간 그런 그거 보는 듯한 느낌. 근데 너무... 괜찮아? 아 네 괜찮아요. 이게 아. 너무 미끄럽네. 미끄러졌어? 네. 아 다행이다. 넘어진 아~ 거 아니야. 내가 아까 그거 장화 신으라 했지? 네. 지금이라도 신고 올래? 어? 지금이라도 신고 올래? 아니요. 야 아, 낚싯대 주고 너 네 발로 다녀라. 잡았다! 우와 진짜 크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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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지난번에 잡았던 친구잖아요. 어 개불락 엄청 커. 우와 아, 눈이 좀 무서워. 개불락 잡았습니다. 무서워. 얘도 우리랑 비슷한 애야. 시커매가지고. 어 씨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안 미워요. 그냥 눈이 너무 크다고. 자 일로 와봐. 저 찾았어. 찾았어요? 아. 갈 수 있겠지? 잠깐 그 바구니 좀 줄래? 창피해. 소리 좀 지르지 마. 아니 선생님 넘어지고 어? 있는데 창피해. 소리가 안 나는 게 이상합니다. 아니 그거 왜 경사시대를 밟고 있냐고. 자 킵하시오. 달려본 거잖아요 선생님. 아 평평한 데 좀 밟어. 경사진대 밟지 말고. 근데 오늘이 조금 어려운 날이긴 해요. 왜냐면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바닥이 많이 미끄러. 영경이한테도 연락 왔었는데 기인정편 봤다고. 친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항마력 너무 딸려가지고 힘들었지? 네 보기 힘들었어요. 중간에 이상한 거 넣으셨었던데요? 뭐? 사랑 뭐 이런 거. 어. 남자 꼬시려면 그렇게 그런 거 넣어야지. 안 꼬셔요. 나 공부할 거야 안 꼬셔. 어 기침이 이렇게 나냐. 아 감기나 옮겨야 되겠다. 아 선생님. 응? 저 아프면 돈 못 벌어요. 아 아프면 어떻게 해? 돈만? 아파본 적이 없어요. 어, 신체 건강하신 분이랍니다, 여러분. 신체가 매우 건강하시다고. 네. 나 어디서 잡았냐면 여기 돌틈에서 잡았어. 여기 돌틈에 딱 넣더니 어, 라인을 좀 길게 해봐. 여기 있지. 거기 돌틈. 거기서 살랑살랑 바닥까지 내렸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그러면 투투둑 하면서 입질할 거예요. 물살 잘 태워야 돼. 그렇지, 그렇지, 잡았다. 너무 애기다. 오 그래도 잡았어요. 이야, 자 선생님들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잡았어요. 그렇게 가까이 가면 안 보여요. 앵글이 나갑니다. 지난번에 보리 카페에서 그 쿠키 먹었었잖아. 네. 너무 맛있더라고. 서울에 갖고 와서 와이프 아, 진짜? 줬거든. 엄청 맛있어. 오늘 싸왔어? 지금 오늘은 가게에 안 들어오는. 아 그래? 요새 그거 막 100세트 막 60세트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그러면 그래서 바빴어. 여러분 이제 가게 문 닫는다고 하니까 가지 마세요. 뭔 소리. 오늘부로 가게 문 닫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거기서 두 마리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다. 오. 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아니 믿습니다. 아, 내가 신고는 해주지. 오 야야야야 잡았다. 예, 손맛 좋지. 어, 여기 진짜 여기가 진짜 포인트 맞다. 어, 이렇게 포인트 찾으면 거기서 계속 나오니까 이제 우리 어디 안 가도 되는데. 아유, 아주 그냥 접대 낚시다. 접대 낚시. 다음에 한번 오세요. 공항 가시기 전에. 아, 와이프가 엄청 맛있다고. 그거 말고 근데 티그레도 진짜 맛있는데. 티그레는 그때 다 먹어 가지고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 편하게 하는 이유는 옛날부터 사실은 옛날부터 아는 사이예요. 어, 저 왜 반말하냐 그러던데. 아, 그래? 저
아, 너? 아, 그리고 왜 너 반주인데 아니야? 아, 그 동갑이야. 10새끼라서. 우리 10새끼들이 아주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저 원래 하방혁이랑 친해요. 안 친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뭐 남자친구는 필요 없는 거예요? 네, 필요 없어요. 저 돈 벌 거예요. 아, 진짜 이제 돈만 벌겠다? 돈 버느라 바빠. 아, 그 댓글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뭐 동남아 사람 같다는 등 뭐 그런 공격형 댓글에 진짜 상처 많이 받으셨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 댓글 많이 써주세요. 에? 더 힘내라고. 네가 근데 그런 거에 그렇게 상처를 안 받는 거 보면 자존감이 높은 거야. 뭘 누굴 닮았다 그러던데?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아, 리안. 리안? 유튜버, 돌돔 전문 유튜버 있는데 약간 내 그 댓글을 보고 딱 보니까 살짝 비슷하긴 하더라고. 근데?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예쁘신 분인가 봐. 아, 약간 저기 닮았다고. 왜 닮았다? 한유주 닮았어요. 아, 진짜? 네. 예쁘신 분이네. 엄청 예쁘게 생기셨지. 그래서 저랑 안 놀아주잖아요. 아, 진짜? 네. 그럴 수 있지. 뭐? 오! 잡았다, 베드라치. 야. 선생님들, 제가 잡았어요. 아, 카메라 제가 잡았어요. 베드라치. 일단 키. 네, 잡는다 했잖아요.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까만 구멍치기 투어. 1시간에 10만원. 카카오페이로 보내주세요. 여기가 지금 봤을 때 포인트들이. 우와! 우와, 제대로 걸었어. 야, 들어가자마자 공격적이네. 우와. 어떡해요? 우와. 부러지는데? 안 돼. 부러지면 안 돼. 부러지면 안 되지. 우와, 털렸어. 우와, 확 갖고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까 그 친구인데 제 포 잡아버렸어요. 오, 좋아요. 아, 잘 잡네. 제가 잡았어요. 아, 그래서 남자를 사귈 마음이 없다고? 네, 없어요. 뻥치고 있네. 일하느라 바빠. 제가 멀티가 잘 안 돼요. 자영업이 제가 처음이잖아요. 너무 많은 거야. 혼자 해야 될 게.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애까지는 신경을 못 쓰겠더라고.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제주 와서. 아, 연애를? 네,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카페 같은 거를 운영을 해봤거나 그런 걸로 같이 일할 남자친구면 되겠네. 뭐, 그쵸? 네 일을 같이 할 사람. 자, 카페에서 같이 티그레랑 이런 거 만들면서 개혁. 카페에서 개혁을 일으키실 분 찾고 있습니다. 개혁을 일으키실. 아까 막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연애 안 해도 행복해.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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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거기 있네. 여기 있다니까. 내가 숲이 건너가. 있어? 오, 야, 베드로 시크다. 야. 두두둑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얘는 그렇게 물던데요? 얘는 그런 느낌. 얘는 쑥 하는 느낌. 너무 신기하다. 잘 살길 바라야지. 얘는 바로 방생할게요. 불쌍하니까 잘 살아라. 자, 그래도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개볼락을 많이 잡았어요. 얘네들 잡은 거는 다 방생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또 회를 준비해 놨습니다. 무슨 회죠? 광어. 자연산 제 최애 회입니다. 일단은 얘네들 다 방생할게요.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까지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베드라치는 진짜 먹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라치 회는 제가 나중에 대접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바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리을 바람이 잘 안 돼서 그래, 원래 그래. 자, 그러면 레고디 씩씩해. 딱 손을 댔는데 딱 개깡구가 있어야 돼. 아, 진짜. 자, 집에 도착을 했고요. 요게 바로 자연산 광어입니다. 제가 어제 잡아놓은 거 이렇게 딱 손질해 가지고 포를 딱 떠놨어요. 진심 박수가 나오는구나. 아, 이거 그건데? 오마카세 아니야? 맞아요. 바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앞에서 주방장님이 오늘의 그날의 픽으로. 아, 이거 다 먹을 수 있다고? 네. 나는 거의 안 먹을 거야. 네. 이거 다 먹을 수 있다고? 몇 점 안 되잖아요. 아, 진짜로? 응. 아, 몇 점 안 돼? 응. 엄청 많아 보이는데? 아, 네가 자존감이 높고 멘탈이 강한지 알았네. 왜요? 이름 때문에 강하네. 이름으로 어렸을 때부터 놀리면 오지게 다녔을 거 아니야? 그건 맞아요. 인정, 기인정 뭐 이래가지고. 그 노인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 그런 별명을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들었어. 호, 역시 경력자. 깔끔하다. 아, 근데 저 그건 안 먹어요. 지느러미. 왜? 지느러미는 식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아까 그 베드라치는 너 싫어하겠다. 그게 약간 이거 지느러미 맛 나거든. 이라싸이 맛세 맞나? 맞아요.
꼭 박수 한번 쳐줘야 되죠. 아 그래 어떻게? 이라시자 이마세 이렇게. 잘한다. 아, 그 톤이 좋은데? 근데 그거 남자가 하지 않나? 맞아요. 보통 그 드라마 이런 거에서 많이 봤는데. 고, 힘차게 이렇게 얘기하잖아. 딱. 맞아요. 몇 살 이마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 스무 선수 아니에요?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광어 회 쏘는 건 또 처음이다. 그럼 원래 어떤 느낌이었는데요? 아 이거 약간 오마카세 느낌이잖아. 그리고 이거는 뭐 자랑 아닌 자랑인데 제 회 써는 스타일이 진짜 맛있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써는 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아 보통은 새로 썰기를 해요. 새를 회를 이렇게 썰어. 근데 저는 어슷 썰기를 해요. 이렇게 어슷 썰기를 하면 더 맛있습니다. 회가. 그래서 난 손님들한테 주잖아. 저희 펜션 손님들한테. 잡으면 드리거든. 못 잡으면 못 드리는데. 그러면 뭐 어떤 생선이든 진짜 너무 맛있었다고.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가? 아니야. 근데 저희도 한번 먹어가지고 먹어봤잖아요. 맛있긴 진짜 맛있었어. 와 이렇게 한 점이 다 한 접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회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아 진짜? 야 먹을 시간이 없겠다 너 일하느라. 그것도 그거고 생각보다 이렇게 뭐랄까 육지에서만큼 횟집이 싸지 않아가지고. 아 그래 맞아. 어떤데? 맛있어. 맛있어? 약간 탱글탱글한데? 야. 약간 탱글한데 또 부드러워. 아니, 회는 역시 광어야. 난 내가 광어를 좋아했었네. 맛있다. 어 진짜 맛있다. 와사비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미쳤다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다 먹을 수 있겠는데? 아 진짜로? 네. 이거를? 네. 우와 이렇게 말아가지고 회김말이 간장에 찍어서. 이거 메론맛 나. 거짓말하지 마요. 진짜? 진짜 메론맛 나. 우와 신기하다. 너무 연기통 같은데요 선생님. 선생님의 메론은 이런 맛이었구나. 너 무슨 맛 같아? 그냥 김에 광어 맛인데요. 아 그래? 티바 씻으세요. 아, 잘 먹는다. 와 나 요만큼 먹을 때 너 이만큼 먹었어. 좋아합니다 이거. 카페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막 쉽지는 않다고 그랬었잖아. 네. 그러면 뭐 카페 이제 접을 생각인가? 아직까지는 막 그렇진 않은데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근데 확실히 좀 힘들긴 해요. 이게 육체적으로도 좀 힘들고. 짜장면 왔다. 짜장면 와가지고. 카드. 아니야. 결제했어. 아, 배민. 아 배민으로 했어. 아, 배민도 어. 있고 여기 시내네. 시내네. 여기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시켰어요.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회랑 곁들여서 먹겠습니다. 야 이제 3점밖에 안 남았다. 다 물어. 네 먹고 있어요. 잘 먹네. 우리 와이프만큼 잘 먹는다. 근데 우리 와이프는 주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리액션이 아주 환상적이야. 진짜? 맛있다고 하면서 막 이러면서 먹어.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뿌듯하겠어. 그래서 애기들은요? 애기들도 회 잘 먹는가? 안 먹어. 안 먹어요? 네, 와 다 먹었네. 네. 자 보우리를 위하여 DM 주세요. 아니지 가게 와야지. 아 가게 와야지? 가게 와야지. 아 송강 같은 사람인데? 야 남자 뭐 관심 없대면 송강이 필리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